안녕하세요, 배짱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뭘 입었구냐? 바로 가면레이더 GODX 라이드 워치 홀더 세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68년도 GH 라이드 워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라이드 워치 두개 수납가능. 근데 또 웃긴 게, 여기 GH가 안 그려져 있고, GO가 그려져 있네. 왜? 그치. 뭐, 일단은 뭐. 자, 옆에서 보시면 여기 구성품, 여기 GH하고, GH, 이거 홀더 세트. 꽂아봐야 되겠다. 아, 여기 옆에 왼쪽에 이렇게 게이지 그려져 있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게이지 라이더 워치 정석 있고, 라이더 탱크 하면 라이더 게이지 피니시 타임 버스트 이렇게 게이지 영어인가? 이것도 영어. 그래도 지금 지원하고 빌드 뭐 지오 빌드 제어 다른 라인 워치도 다 여기 꽂을 수 있어요. 세트 내용 좀 볼까요? 살짝 세트 내용은 라이드 워치 홀드 세트 하나, 벨트 고정 파츠 이걸 말하는 거 있지? 이거하고 이거 파츠 이걸 말하는 거 있지? 그래도 게이츠 라이더워치 하나 사용 설명서. 자,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이제. 왼쪽으로. 박스 냄새는 그냥 박스 냄새 안 했어요. 아, 요복이 약간 플라스틱 박스 같은 애가 웃기네. 플라스틱 박스 맞죠? 플라스틱 웨이디 맞죠? 색깔이 사용하면서 방금 떨어졌다. 색깔이 너무 멋진데? 이거? 기대 이상인데? 이 색깔이 밝은색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빨간색이네. 오. 사용설명서. 여기 놔두고. 한번 뜯어볼게요. 한 번에 나와, 한 번에. 어, 한 번에 딱 나오네. 새거 쓰면, 새거 장난감 쓰면. 야, 멋지다. 이거 있으면 라이더 워치 보관할 수 있겠다. 색깔 너무 멋진데, 이거? 멋져도 너무 멋진데. 박스 쓰면. 새 제품 냄새 난다, 새 제품. 야, 이거 너무 멋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럼 이거 일단 팔찌 뺄게요. 끈. 오우. 게이지 라이더 워치도 빼고,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아니, 이쪽. 제가 보기에는 이게 라이더 워치가 이쪽이죠. 이쪽을 빼는 게 아니고 이쪽 빼는 것 같은데. 이 코일 뜨는 거 어떻게 꺼는 거지? 아, 코일 때 그냥 누르면 꽂히는 거, 누르면 되는구나. 누르면 그냥 꽂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끝까지 다 돌리면서,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건 잠시만 뒤로 하고, 잠시만 뒤로 할게요. 이건 잠시만 내려놓고, 빨리, 일단 작은 거 게이츠 라이더 워치부터 살펴볼게요, 네. 빨리 하죠, 빨리. 야, 이 멋지다, 색깔이. 2068년. 여기 가면에도 지오 로고가 그려져 있다. 빼보겠습니다. 빼면 뭐, 야, 미래 느낌 난다, 약간 미래. 내가 딱 미래에서 라이더 워치다. 이런 느낌이 나네. 보통 전현실제 같은 경우는 다 라이더 워치는 다 왼쪽에 꽂혀 있던 애인데 얘는 오른쪽에 꽂혀져 있네. 여기 아이차 빼보자. 자, 그럼 이제 꽂아볼게요. 다시 게이지 라이더 워치 너무 멋있는데. 이거 애가 이렇게 멋있으면 지호는 얼마나 멋있단 거지. 해볼게요. 오, 내 소리도 좋아. 사운드가 게이지. 색깔이 난잘 몰랐거든. 어떻게 색깔이 나올지 뭐였는데 노란색으로 나오네. 그럼 한번 더. 야, 멋있다. 아, 그것도 보면 지오하고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거 음성이 세 개죠. 타임머신까지. 타임머신 해볼게요.
아니, 내가 일단 지오 게이츠 그 음성하고 또 약간 뭐 게이츠 미래에서 봤다는 그 대사, 그것도 지오는 약간 뭐그 대사. 일단 근데 그런 대사보다는 나 이거 타임머신 조금 느끼게 됐어, 타임머신. 괜찮네. 그럼 이제 돌려볼게요. 한 손가락으로. 멋있다. 한번 더, 세 번. 세번 해야지. 마지막. 네, 그럼 일단 이 정도 마치고요. 자, 그럼 빨리 요번 장난감이 5분이 넘네, 좀. 네,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빨리 그럼 이거 라이드워치 홀더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드워치 홀더 세트. 자, 라이드워치 홀더 세트. 라이드워치는 잠깐 치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라이드워치 두 개도 여기 아니 라이드워치였나? 안 잠깐 라이드워치 그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입이 익숙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냐면 라이드워치 홀더 세트 있죠. 요 홀더에 여기 지오 있죠. 지오 로고가 그려져 있는 지오 로고가 얘는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이게 내가 볼게 여기 안에 스프링 들어있네. 스프링. 그래서 이렇게 돌려다가도 돌아오네.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기능 없네. 근데 이걸로도 멋져. 그럼 저 빨리 벨트끈 쳐볼게요. 네팔이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럼 잠깐만 벨트끈 장착하고 보여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이 벨트끈 저 여기 홀더 이거 어디 어느 방향인지 몰라가지고 박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박스 보면 나오네요. 여기 이 방향으로 찾아갔다 나와있네. 네 똑같겠지 뭐. 잠깐만요. 그러면 들어가는 모습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맞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냄새는 뭐, 고무냄새 같은 거 나는 것 같으니까. 잘 끼워진다. 쏙잘 넣어지네. 잘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군요. 그럼 나머지 것도 똑같이. 이거 나중에 뭐 잘못하면 뭐 다시 빼면 되지. 뺐다가 다시 끼면 되지. 쉬우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더, 그럼 제가 이거 팔찌 차볼까? 아, 이제 팔찌는 나중에 차고. 빌드 라이더워치. 멋있다. 이그제이드. 무게가 나가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나 이거 팔찌 차봐야 되겠다, 한번. 아, 난 제가 팔찌장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팔찌 차고 보여드릴게, 팔찌 차고. 여러분, 제가 팔찌 딱 괜찮은데, 저한테 좀꽉 끼네요? 제가 팔이 좀큰 편인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좀 헐렁헐렁하고, 이쪽이 좀꽉 낀다. 여기 보시면, 아우, 짜국도 났고. 그럼 일단 라인업 껴볼게요. 괜찮아. 이렇게 끼니까 별로 멋이 안 나고. 게이츠가, 가면 라이더 지오, 그 뭐냐, 첫 장면에서 사용하던 어쩌고 고스트 라이더 치니까, 이 고스트하고, 게이지 라이더 워치 이렇게 끼면 멋있겠다. 여러분 이거 껴봤어요. 와 이거 되게 무겁네. 멋있죠?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한번 두개더 눌러볼게요. 오 멋있어.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거 미리 예고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유튜브 올릴 거라서 제가 그거 살 겁니다. 네. 갤럭시 Z 플립 미러 골드 색상. 그거 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영상도 찍어줄 테니까 기대 한번 해주세요. 안녕.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